최근에 전보다 몸도 더 피곤하고 뭔가 집중도 더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시기가 다 그런 시기다 괜찮을 거다 이러시는데 정작 다른 애들 보면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고도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나 이런 것도 들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게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실제 우리가 날씨도 더워지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서 체력도 실제 동아리 되긴 해. 몸의 동기부여란 게 지속할 순 없잖아. 그렇지.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 없어? 없죠. 그렇지, 없지.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일관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잖아. 그럼 지금은 가지고 가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너가 잠시 지친다, 공부가 잘 안 된다.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네가 원하는 모습이야, 원하지 않는 모습이야? 원하지 않는. 원하지 않는 모습이야. 하지만 그거는 네 모습이 맞아 안 맞아? 맞죠. 그렇지, 그때는 네가 널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. 감정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낼 게 아니라 나쁜 감정이 들어왔을 때도 안아주라고 했잖아. 그래서 한 번씩은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누구나 다 지쳐. 그러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아. 그런데 그 도망치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. 극단적인 게 있잖아. 네. 그런 거는 좋은 도망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. 네.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도망치는 방법.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제가 살짝 거짓말 해도 돼. 선생님 제가 진짜 몸이 좀 안 좋아서 공부 잘 안 됩니다. 양호실에 있던지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네가 주어지게 되면 난 대신 한 시간의 시간 동안 난 분명히 나아질 거다 라는 걸 통해서 계속 나아지게끔 하는 거야. 어느 유명한 사람 그런 얘기 했거든. 초원에 동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야? 사자. 사자잖아. 사자가 왜 왕인 줄 알아? 가장 강하다. 그럼 물어볼까?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? 코끼리가 이겨. 근데 사자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드넓은 초원에 코끼리, 기린, 코뿔소, 보팔로 그 덩치가 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사자들은 자기가 쉴 때는 무조건 쉬어. 배를 드러내는 거.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. 그래서 좀 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해라 하다가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. 바로 앞에 있는 이 연연하지 마라.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은 조금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은 널 더 힘들게 하는 거야. 그때 그래 한 시간 동안 잠시 쉬자. 마라톤을 뛰면 42.19km 뛰잖아? 네. 음료수 돼 있는 거 알지? 네.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 아깝다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 42km 마지막 완주하기는 힘들 거야. 그렇죠. 네가 지금 현재 음료수를 마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든 걸 인정을 해야 돼. 네. 그래서 인정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. 쉬는 거,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패턴 운동이라는 부분 이런 방법적인 거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쌤이 네.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.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핑계라고. 그렇지. 핑계만 찾는 거. 현재 네가 힘들다라는 핑계만 찾다 보면 결국 너의 생각이 행동을 낳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 불안감이 더 엄습하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. 그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. 내가 현재 체력이 고갈됐으면 체력을 늘리면 되잖아. 그렇죠. 그 방법을 생각하면 아마 나중에 네가 원하는 결과를 더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거. 알겠지? 네.